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저 마이크를 안 쓰고 여기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아까 우리 김웅구 대표가 저보고 오늘의 주인공이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이시고 이 시대를 걱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을 제가 방금 했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5000년에 가까운 이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참 질곡의 그 애환들이 많았는데 뭐 몇 분의 이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백성들, 국민들이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뭉쳐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렇게 내서 전쟁기념관을 또 여러분들이 둘러보시고 이 늦은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오늘 시간이 몇 분 정도? 밤 12시 전에 끝나면 되죠? 네. 뭐 저는 군대 생활을요 1979년도에 제가 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34년 생도생활 4년 군생활 34년에서 38년 군생활 마치고 2016년 12월 31일부로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비역 육군 소장이고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그 이후에 군인공제회에서 임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후에 현재는 뭐 이거저거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그 역할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헬기가요.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시누크, 그 다음에 500MD, UH-1H, 뭐 이런 그 헬기들은 거의 나이가 한, 요 가운데 분 좀 꺼주시겠어요? 그 입구에? 나이가 벌써 한 50년 정도 됩니다. 코브라. 그 다음에 이제 한 30년 되는 게 UH-60 블랙호크고, 요 BO-105는 500MD보다 조금 이렇게 크게 생겼는데 거의 같은 기종이고 지휘 정찰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국산 헬기 수리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헬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거는 제가 2016년도에 항공작전 사령관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2개 대대를 들여와가지고 전력화했던 아파치입니다. 이렇게 7개 종류가 있고 통상 모르시는 분들이 헬기 그러면 공군 부대인 줄 아는데요. 육군의 헬기가 한 700대 정도 있습니다. 해공군이 한 50대 정도 있죠. 그래서 오늘처럼 날씨가 좋으면 하루에 한 200대 정도가 늘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 아파치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대형 공격 헬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고 야간이든 뭐 악천후든 간에 저거의 어떤 탱크라든지 또 레이더 기지나 미사일 기지 뭐 이런 쪽을 아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6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36대가 그 헬파이어 미사일을 8기를 달고 나가면 거의 명중률과 격파율 90%가 넘기 때문에 한 1개 여단씩 전부 백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엄청난 전력입니다. 이런 그것을 제가 이제 그 있을 때 미국에서 처음에 들여와가지고 1년간 잘 정착을 시켜서 현재까지 한 대도 손실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분이 유엔사라는 것은 족보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그 맞습니다. 네, 이분이 유엔 사랑은 족보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족보같기 때문에 이것이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엔에서 예산을 대준 것 아닌데 뭔 유엔사냐. 그냥 주한미군의 그 외피를 입힌 것일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그 좀 굉장히 그 족보가 없다는 발언은 굉장히 끔찍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요 앞에 제가 유엔사 있을 때 유엔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브룩스 대장인데요. 유엔 사령부의 족보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정통성이 생긴 것도 유엔이 인정했기 때문에 확립이 됐고, 유엔이 창설한 그 조직을 대한민국 국민이 부정한다는 것, 그건 끔찍한 발언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엔사에 대해서 아마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잠깐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유엔사가 뭐 우리한테 중요하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유엔사가 왜 생겼는지 어떤 그 변천 과정을 걸어왔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아, 이 유엔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유용한 전략 자산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간에 보면 유엔사는 족보가 없는 유령 조직인가? 이제 전쟁도 끝나고 지금 70년 가까이 이제 평화가 오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쓸모가 있느냐 하는 이런 그 시각, 또 유엔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냐, 몬스터라이크가 아니냐, 뭐 이런 그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1950년에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유엔사가 한국전쟁 직후에 바로 만들어졌고, 또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가 생기고 미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6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것을 화두로 끄집어냅니다. 물론 이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뭐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도 잠깐 이렇게 잠깐 나오긴 했지만,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화두로 하고 이거를 한미 간의 어떤 긴이 논의 될 그런 정책으로 등장을 하면서 유엔사가 재활성화를 합니다. 뒤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 이제 전작권 전환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무래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완전히 달성하려면 2020년대 중반, 뭐 한 2026년 또는 7년, 8년 그간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되면, 전작권 전환이 되면 한미연합사가 이제 해체가 되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대연합사로 바뀌게 되고, 주한미군사는 미한국사령부로 바뀌고, 유엔사는 그대로 가는데 재활성화된 기능과 역할이 많이 강화된 그런 유엔사가 될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책에는, 제가 드린 책에는 들어있지만, 유엔사 강화 내지는 재활성화, 이것이 미군은 이미 2006년도부터 언젠가 다가올 수 있는 이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서서히 정말 그 치밀하게 유엔사를 조금씩 변환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있죠. 그래서 한간에 보면 유엔사에 대해서 족보가 있다 없다 또는 뭐 해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그 강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유엔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정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전작권 전환 또는 북한 핵 문제 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연결해가지고 이 유엔사를 정말 우리가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이 통찰을 해야 될 이런 그 지금 즈음에 있습니다. 아. 자, 6.25 뭐 이미 아까 이렇게 우리가 깊이 나이지만 한국 전쟁 전시관을 이제 둘러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겠지만,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미소 군정 할 때부터, 그리고 미소 군정이 끝나고 군사 고문단이 남았죠. 미국은 군사 고문단이 500명 정도밖에 안 하고 소총 뭐 이런 그 개인 화기 정도만 남겨두고 다 떠나버렸는데, 소련군은 3,000명 정도의 군사 고문단과 거기에 비행기, 탱크까지 다 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공산주의적인 관념에 의해서 남침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스탈린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더니 스탈린이 계속 승인을 하지 않다가,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까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장개석 군대를 내쫓고 모택동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해요. 그런 점에 또 공교롭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에치스 라인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극동 방위선 이 바깥에 한반도를 두면서 북한이 김일성이가 남침을 더욱 굳힌 것이고, 스탈린이 여기에 아 이제는 됐다. 그래서 남침을 하되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전격적으로 해치워라 이렇게 되고, 모택동이가 여기에 지원을 해주기로, 미국군이 들어오면 지원해주기로. 그때도 소련과 중국은 미군이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명 폭풍을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기습 남침을 감행했고요. 이 6.25 전쟁을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그러는데, 이제 뭐 공산권은 내전이다. 야, 남북이 그냥 그 같은 그 국민끼리 싸우는 이런 내전인데 왜 그 유엔군이 들어왔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트집 삼하는 것인데, 내전이면서 동서 이념 대결 전쟁이기도 했고,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승인과 후원,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전력 파견 국까지 해가지고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국제전쟁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냉전이면서 실제 일어난 전쟁이고 전면전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쟁 우리가 조금만 더 앞쪽으로 본다면, 소련이 처음부터 그 일본에 선전포고를 안 했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요청했는데 안 오고 안 하다가 갑자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1945년 8월 8일이었어요. 이때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이틀 뒤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항복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되니까 소련이 갑자기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만주 일대의 일본 지역하고 북한 다 이제 그 점령을 하고 북한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워낙 빠른 속도로 들어오니까 그때 미국은 공습으로만 일본 본토에 대해서 공격했지 일본군의 미군의 주력은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소련군이 저지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빨리 내려오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미국이 야, 38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그 위에만 점령해라. 그 밑에는 우리가 점령할게.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소련이 그걸 순진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 소련이 그걸 받아들인지. 만약에 그때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한반도 전역이 소련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그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해방이 되고
미소 군정이 한 4, 5년 됐죠. 그리고는 대한민국이 제3차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이 되고, 북한은 공산권끼리 해가지고 저들끼리 또 북한을 하나의 그 체제로 해가지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탄생이 돼서 남북한이 분리가 그때부터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도 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7개 사단과 105 탱크 연대, 105 전차 연대로 해가지고 전전선에 걸쳐서 11개 지점을 동시에 돌파해가지고 일제히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스탈린이 공격을 하도록 한 신호자이면서 연출자이고 총감독자였고,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그에 따르는 행동자로서 전쟁 수행자로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네? 아, 50년. 네. 자, 이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유엔군이 참전을, 여기도 60년 됐네요. 네. 그 63개 국가가 전투병력을 파병하거나 의료 지원을 하거나 또는 물자를 지원하고 전후 복구를 하고 하는 이런 그 3년 동안 63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미국을 포함해서 194만 849명의 그 병력이, 전투병력이 투입됐고요. 특히 그 중에 보면 사실은 194만 명 속에 미군 전력이 9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전사가 유엔군이 전체 194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전사가 4만여 명, 미군이 그 중에 3만 6천 명, 부상자 포로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13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라크전에서, 제가 그때 합참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그 이라크전에서 전투병력이 아니고 운전병 하던 그 병장 한 명이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순직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부 철군식이라고, 철수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인명피해가 생긴다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우리는 나와가지고 사고사로 한 명이 사망을 했을 때 여론이 그렇게 틀어버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미군 같은 경우는 미24사단 야이의 스미스, 킨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가 제일 먼저 들어왔죠. 일개 대대가 들어올 때,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요. 빨리 북한군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고국에서 돌아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고 왔었습니다. 오다가, 그렇게 왔다가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죠. 그 당시에 그 미국이 전쟁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5년이 막 되는 그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전후 어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주술일 부분도 많고 또 자국의 여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외부에 또다시 이렇게 그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만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호소와 우리 의회의 국회의 요청, 이런 것에 의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서 미군이 투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소련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너무 커버렸어요. 이 팽창한 이 소련이 태평양 지역으로 내려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빨리 움직였거든요. 자, 유엔사는 1950년 6.25 기습 남친 당일인 그날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안보리 제82호를 채택하고 이틀 뒤에 83호 또 7월 7일날 84호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의해서 유엔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7월 14일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줘요. 서신으로 맥아더한테 넘겨주고 맥아더가 그거를 이틀 뒤에 수용한다는 또 서한을 또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요즘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월 24일날 일본 동경에서 그 미 8군을 모체로 해가지고 극동군 사령부를 모체로 해가지고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되고 쭉 일본에서 있다가 1953년도에 유엔사가 일본 동경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오면서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들을 관리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 후방사령부를 창설합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전쟁이 난 당일날 그 우리 정부에서 국회 명의로 국제연합에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빨리 좀 조치를 좀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젤렌스키의 그 호소 다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고한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거 다급한 사실은 러시아에 비해서 아무런 그 무기체계도 없고 1994년에 그 가지고 있던 핵을 전부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보다 우리 더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한테 이제 경고를 하죠. 전쟁 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군대를 철수해라 하고 권고를 하는데 북한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다시 제83호를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주자 하는 이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7월 7일날 전투병력들이 이제 오는 것이 결정이 되고 오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미군들이 먼저 들어왔지만 속속 이제 들어옴에 따라서 이거를 단일 지휘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뭐 그 전쟁 이후에 사실은 한 4, 5년, 뭐 군정 빼고 나면 한 1년, 1년 반 정도밖에 사실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많은 그 유엔군 부대들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작전 지휘권을 넘겨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 전력들이 파견됨에 따라서 단일 지휘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때문에 따라가지고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야 미국이 너희가 좀 통합사령부를 좀 만들어서 너희가 좀 지휘를 좀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극동군 사령관이든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을 맡게 되고 유엔에서는 유엔이 그려진 이런 유엔사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깃발을 가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지금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자, 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유엔사가 창설됐던 그 사진들이고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뭐 맥아더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전투 현장을 찾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사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그 전에 국제연맹이 있었어요. 국제연맹이 있었는데 국제연맹이 잘 안 됐죠. 미국이 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지부의되고 이렇게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어느 우리 회원국 중에 누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나 했을 때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좀 지켜나가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지향을 했는데 바로 그 즈음에 최초로 창설된 그 다국적 통합군 사령부가 바로 이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수혜를 받고 있다.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왜 현재까지 이 유엔사가 지금까지 있는지 오늘도 뒤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엔군과 현재 우리 뭐 남수단이나 뭐 어디 이런 쪽에 가서 평화 재건 업무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거는 평화유지군이고요. 유엔군과 평화유지군은 엄연히 다르다. 평화유지군은 그야말로 이 PKO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엔이 파견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민간인이나 군사요원들이 다 섞여 있고 무력의 사용이 없이 그 분쟁 지역의 어떤 평화 유지 회복 이런 걸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그 군대가 평화 유지군인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이 유엔군은 그 평화 안정 또 군사적 제재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이 유엔군과 이 PKO 부대를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유엔사의 임무는 원래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11월 달에 한미연합사가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방위 전쟁과 관련된 부분은 한미연합사로 이제 넘겨주죠. 넘겨주고 현재 하고 있는 임무는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위에 네 가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유엔군 측의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 조중 측의 군사정전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쌍방 간의 충돌이라든지 어떤 그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현장 조사를 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조정하고 협조하고 서로 이렇게 시정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한데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다시 이 유엔 사이의 회원국들, 그러니까 전력을 제공했던 이 나라들이 조건 없이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전력을 보내준다는 이런 그 기능이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 한반도 이제 종전선언 평화 입증되면 유엔사 해체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평화 협정을 맺는다고 평화가 보장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이 외세에서 침범을 받거나 공격을 당했을 때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지금 그 간과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기능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죠. 이 부분도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엔사가 있어야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사가 해체되면 후방기지도 90일 내에 다 이제 빼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미연합사 또는 미래연합사의 병력을 주기 전까지는 유엔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력들을 전부 다 이렇게 통제를 일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엔사는 유엔이 미국의
통제하고 감독하시는 모든 권한을 줬고 미국은 미 합참을 통해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유엔사는 합참의 미 합참의 그 전략 지시와 지침을 받는 이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유엔사는 해체라,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사 해체라 한다고 해체되는 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해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미국과 협의하고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창설됐던 역순으로 하는 게 딱 맞습니다. 1차적으로 미국이 모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가지고 이제 유엔사를 해체할 때가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막 정치 구호로 해가지고 떠들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이다. 맨 처음에 나온 그 문서에 보면 유엔군의 본래 임무는 북한에 의한 무력적 공격을 격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상 안보리 그 84호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월 7일 유엔 총회에도 나와 있고, 53년 8월 달 유엔 총회 결의에도 똑같이 유엔군의 임무가 북한의 무력적인 공격을 격퇴하는 데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무력 공격이 그 위험성이 살아 있으면 이 부분도 살아 있는 건데, 이제 한미연합사에 다 넘겨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통일 독립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도 유엔의 추가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일을 지원하는 역할도 유엔사의 역할이에요. 쭉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제네바 정치회의 보고서 9항 10장에 보면 통일 한국이 성립된 후 유엔군은 철수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굳이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버릴 이유가 없느냐는 건 또 제가 또 뒤에서 결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유엔사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부터, 지금 그 여기는 전부 미군 장성들로 돼 있었어요. 그 2018년까지. 그러다 지금 이제 부사령관은 그 유엔사 회원국에서 돌아가면서 3성급 장군이 오는데, 얼마 전에는 그 호주의 메이어 제독이 부사령관 하다가 지금 그 영국의 3성 장군, 육군 3성 장군이 지금 부사령관을 온 지 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여기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가 있고, 이제 뭐 JSA도 있고, 뭐 이런 조직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수석대표를 제가 했고요. 자, 유엔사 회원국은 원래는 그 6.25 때, 6.25 전쟁 때 전투 병력을 파견한 16개 나라입니다. 자, 여기에 현재는 14개가 있는데, 에티오피아하고 룩셈부르크가 여기 포함돼서 16개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에티오피아하고 룩셈부르크가 빠지고 의료 지원을 했던 덴마크하고 노르웨이, 이탈리아가 포함이 돼가지고 현재는 유엔사 회원국, 뭐 샌딩 스테이스트라는 것은 이제 전력을 제공한다 하는 이런 그 뜻인데, 이 17개 국가가 1953년 7월 27일 날 그 정전 협정이 체결되는 그날 그 워싱턴에서 이 그 당시에 요 두 개 나라가 포함된 16개 나라가 워싱턴에서 모여 가지고 결의를 합니다. 결의 가지고 야, 한반도가 다시 그 전쟁이 났다. 북한 너희가 다시 남침했다면 우리 또 전력을 파견해서 너희들 그때는 끝장내 버리겠다 하는 이 결의를 한 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유엔사 회원국입니까? 아닙니까? 그 언론에서도 많이 그 오보가 나오고 있는데 유엔사 회원국의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안 들어가고 있냐? 야,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하고 이런 전력들을 받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전쟁, 그러니까 전력을 사용하는 나라하고는 구분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용어의 어떤 문제인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같이 싸워야 될 이 나라가 뭐 제공해주는 국가, 뭐 사용하는 국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드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유엔사 회원국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하고 사용하는 국가하고 같이 싸우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여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들어가 준 게 맞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죠. 군사정전위원회는 이제 뭐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에요. 수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대표, 한국 대표, 영국 대표, 또 순환 대표라고 있는데, 미국은 통상 그 유엔사 참모장이, 부참모장이 그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한국 대표는 합참정보본부에서 사장급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영국 국방부관이 들어오게 되고, 요 순환 대표는 우리나라의 이 전력 제공국 중에서 그 대령급 국방부관을 파견한 나라들이 6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그 정전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을 하죠.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여기에 처리하는 것이 빠졌네요. 처리하는 것이 임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정전 협정들을 잘 준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겠어. 수시로 전방에 DMZ나 또 NLL 이런 쪽을 다니면서 점검하고, 각종 그 적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훈련이나 작전 때는 참관해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나 뭐 유해 송환, 요즘은 잘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교육하고 뭐 이런 역할들 하죠.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원래는 그 조정 측에 그 체코, 폴란드도 있었고, 지금 이제 유엔군은 스위스, 스웨덴에 있는데, 여기는 저 북한이 다 강제로 축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지금 우리 그 판문점 중립국 감독이 캠프에 지금 70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폴란드는 북한에서 안 받아주니까 지금 1년에 한 서너 번씩 한국에 와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하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가지고 다시 지금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고, 뭐 이런 밑에서 보시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유엔사 후방지 이소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본에는 그 89개의 주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일본 본토부터 해가지고 이 본토죠. 그리고 오키나와가 여기 있는데 오키나와를 크게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일대에 총 그 89개의 기지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그 핵심 7개 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정말 그 89개 중에서도 정말 그 전략적으로 요충지이면서 중요한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45년도에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일본에 있던 모든 기지들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미군들이 하나씩 접수를 하면서 지금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있고요. 대략 인원은 현재 한 48,500명 정도, 48,00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48,000명 정도. 그 가족들하고 딸린 식구들 생각하면 그 군무원들까지 한 10만여 명이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3년도 7월 1일 날 유엔사 지휘소가 일본 동경에서 서울로 이제 오게 되죠. 오게 되면서
일본 후방기지를 관리하고 후방기지를 출입하는 이런 그 유엔사 회원국 전력들의 통제와 어떤 법적 지위를 위해서 소파를 맺고, 여기 이제 보면 일본 본토의 요코다 공군기지, 도쿄 인근에, 그 다음에 자마 육군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요 남단에 사세보 해군기지가 있고,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 비치 해군기지, 후테마 해병기지, 이렇게 해서 일곱 개가 있고요. 이 일곱 개는, 요게는 이제 후방사령관을 그 대령급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호주 대령이 맡고 있는데 후방사령관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있는 유엔사령관을 대리해가지고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유엔사하고 일본 정부 간의 소파, 법적 지위, 유엔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직접 관리하고 실행하고. 하나 재밌는 게요, 전력 제공국들 기지 사용하고 한반도 전개 들어올 때 여기서 다 출입국 관리를 합니다. 요코다 공군기지에 지금 그 유엔사 후방 지휘소 사령부가 여기 있는데, 이 요코다 기지에서 모든 출입국 시민을 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그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를 시찰하러 갈 때 요코다 공군기지에 내렸는데 거기서 다 출입국을 해요. 거기서 도장 찍어주고 뭐 출입국하고, 일본 정부에는 야 이런 분들이 왔어 알고 있어 하는 정도로 통보해주고, 나올 때도 저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곱 개 기지가 중심이 돼가지고, 만약에 한국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국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미군 전력이나 또 그 모든 그 유엔사 회원국이 제공하는 이런 전력들이 이 일곱 기지에 일단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최종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한국으로 도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지원들을 여기서 다 해주고, 예를 들어서 사세보 기지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항공모함이든 뭐 전투함이든 여기다가 기름 다 다시 넣어주고, 탄약 다시 그 보충하고, 들어올 때 피복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새로 정비를 하고, 거기서 이동제대 편성하고 지휘 조직 만들어서 한국에 착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2015년도에 이 경비행기 저 두 대를 타고 일본에 있는 일곱 개의 기지를 다 돌았고요. 그 유엔사 측에서 전부 이제 짧은 거리는 전부 헬기로 하다 보니까 5박 6일간 갔는데 굉장히 충실하게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제가 가보지 않았다면 제가 이 유엔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쏟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 책들이 탄생을 못했을 겁니다. 유엔사 후방기지를 가보고 나서 야 이게 유엔사가 정말 대단한 조직이구나.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만약에 북한 핵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뭐 이게 남북관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옛날처럼 전쟁이 났다 그러면 야, 이 유엔사가 정말 엄청난 이 힘의 원천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거기 가보고 정말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반도를 세계에서 가장 그 이 분쟁이 큰 심한 곳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가 대한민국인데 미국은 지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부터 1751km, 그 다음에 이 하와이에서도 7315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방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 보면 러시아가 있죠. 중국 있죠. 뭐, 북한 있죠. 일본도 뭐 잠재적으로, 우리는 일본하고 잘 지내 있는데, 어쨌든
이 대륙의 이 끝단에 반도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이 나라입니다. 이 지도 놓고 보면 공산권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참 유엔군이 도와줘서 이 회복했지만 그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확고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도 이만큼 이제 발전이 됐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고 이런 정도로 왔지만 굉장히 우리 70년 동안 여기 우리 뭐 어르신들이 계십니다만 잠시도 바람 잘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늘 전쟁의 위협이 있는 이런 곳인데 정작 우리 서울에 사는 우리 사람들 또 젊은이들 보면 전혀 전쟁하고 거리가 먼 이런 그 분위기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본토에서 이 한반도나 이 극동 지역에 동아시아 지역에 대비하기에는 너무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크기 때문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마 육군기지는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에 미 1군단이 본토에서 오게 되는데 1군단의 주지소는 플로리다에 있지만 전방사령부가 일본 자마기지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서 워낙 이 작전 방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본토 플로리다에서 직접 전투를 다 지휘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 통신망을 다 C5I망을 가지고 있지만 전방사령부가 이 자마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들어오는 부대들에 대해서 병력 장비 물자에 대해서 병참 지원을 해주는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자마 지역입니다. 요코다 공군기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고 5공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7공군 사령부가 있죠? 한반도는 7공군 사령부인데 여기는 5공군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유엔사 후방지휘소가 여기 있고요. 일본 내에서는 제일 큰 미국 공군기지입니다. 부지가 713만 평이 넘습니다. 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여기가 옛날 그 한국전쟁할 때 B-29 폭격기의 발진기지였고요. 베트남전 때는 이 요코다 기지가 그 당시에 베트남전, 월남전의 그 보급 기지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지이고, 지금은 여기 이제 전투기들은 전부 빠졌습니다. 저 가다나 기지로 빠지고, 현재는 대형 수송기하고 공중 급유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반도뿐만 아니고 극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수송하고 병참 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여기 아주 그큰 활주로가 대형 활주로가 두 개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수송기들 이 380톤을 동시에 실어냅니다. 탱크가 몇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그 대형 수송기들이 있고 공중 급유기, 그다음에 병력을 싣고 가는 C-130 엄청난 이런 그 전력들이 요코다 기지에 있습니다. 요코스카 또그 동경 오른쪽에 있죠. 거기는 또 미국 해군 사령부가 있고 칠함대 사령부의 모항입니다. 우리 한반도로 유사시에 들어오는 칠함대 사령부의 모항이거든. 이 사진은 제가 그 헬기 타고 가면서 공중에서 찍었는데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미국 본토 밖에 있는 최대 규모의 미국 해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지역에 대형 항공모함 수리가 가능한 드라이독이 있습니다.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그 로날드 레이건 함 같은 이런 그 대형 항모들이 돼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건데요. 이게 지금 사진은 이렇게 하지만 이 거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도크를 열고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고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물을 다시 빼내 가지고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베이를 이 수리할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그 드라이 도크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뭐 무슨 항모라든지 프랑스 항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동 훈련을 하기 위해서 태평양 지역에 돌으면 무조건 일로 들어갑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딱 점령해 놓고 보니까 속에 지하 벙커가 한 150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그 이 중요한 곳에 지금 미국이 작전 지휘소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엄청난 전력 있죠.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 함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우리 한반도하고도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리치. 블루리치가 이게 기함이에요. 7함대 기함입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할 때 모스크바 함이라고 러시아의 기함. 기함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지휘관이 탄 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탔기 때문에 지휘관 길을 배에 던져. 이 기함 7함대 사령관이 이 블루리치 함을 탑니다. 그 외에도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급 구축함들이 여기에 상시 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반도에 뭔 상황이 생기면 이틀 내에 한반도에 바로 올 수 있는 이런 태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항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보면 상시 이 오늘 밤에 그러니까 파이트 투나잇이라 그러는데 오늘 밤에 전쟁이 나면 바로 들어가서 싸울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세보 해군 기지는 아까 여기 이제 본토의 이 끝단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가장 그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게 옛날에 일본 구 일본 시대에 아시아 지역을 침략하기 위했던 이런 그 출항 기지였고요. 한반도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의 특징은요. 유류 탄약 저장 시설입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거 이 유류고 유류고가 이게 제가 갔을 때 큰 정말 유류 저장고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항공모함이나 이 이지스급 구축함이 오면 주유구가 정말 이런 그 파이프로 해가지고 그냥 꽂아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항공모함 한 척이면 뭐 거기 한 뭐 서너 시간이면은 다 채우고 그 차고 나면 정말 몇 달 동안 나가서 작전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여기 지금 탄약고는 뭐 이게 그 저는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냥 바깥 분위기만 했는데 이 해안 따라가지고 이게 한 엄청나게 우거진 그 도로 그 해안 따라가지고 그 우거져 있는데 그 안 보여요. 공중에서는 도로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탄약고가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겠죠. 한 군데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그 15톤 트럭이 뭐 몇 대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지게차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안에 그 지하인데도 실내의 습도와 온도가 정말 잘 조정되어 있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유류만 하더라도 7함대에 속해 있는 모든 그 배들이, 군함들이 석 달 동안 그 작전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핵 잠수함도 있고요. 본업 리처드라고 상륙 지원함. 이게 지금 그 한 1, 2, 3군이 있는데 유일하게 3 해병군이 미국 본토 밖에 있습니다. 1 해병군하고 2 해병 원정군은 그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캘리포니아 이렇게 두 군데 있죠. 근데 유일하게 해외에 딱 하나가 이렇게 지금 있고요. 화이트 비치 해군 기지는 이제 모든 그쪽 지역을 떠나던 미군 그 군함들의 기항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육군 부두 하나하고 해군 부두 수심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이렇게 이제 와서 이쪽을 일대를 이제 그 활동하는 미군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유사시에 해병들이 그 배치할 때 지원해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30시간 내에 바로 한반도에 도착 가능한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 후방기지 7개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전력들이나 이런 그 물자들이 즉각적으로 창출돼가지고 바로 한반도 정부작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로 떠나고 난 이후에도 출발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물자, 뭐 보급 이런 그 병참 지원을 계속 여기서 하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여기서는 이미 뭐 많은 전쟁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물자부터 탄약, 유류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후방기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로 중요하고. 그런데 미국은 미국대로 이 후방기지를 존속시켜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평상시에 중국이 태평양 지역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원래 유엔사가 한반도를 위해서 특화된 그런 그 다국적 사령부이긴 하지만 유엔사 후방기지 그 자체에 가진 그 잠재력, 능력 그 자체로 인해서 중국이 태평양 지역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 동북아 지역 질서를 유지하고 주도하는 이런 것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엔사 외에도 이제 뭐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 이게 잘 모릅니다. 이 보면 유엔사는 저희까지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것이었고,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1978년 11월 18일 만들어져서 여기는 진짜 그 한미 군사 동맹의 핵심이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불가피하게 났을 때에는 군사적으로 경멸하는 그런 이제 것이고요.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한반도에 우리 28,500명의 미군 병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고 지휘하고 훈련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 사성 장군 한 명이 모자를 내겠습니다. 연합 사령관이기도 하고 유엔 사령관이기도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 합참의장을 대신해 가지고 한국의 합참의장하고 이제 뭐 MCM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그 회의도, 왜냐하면 그때마다 미 합참의장이 날라올 수 없으니까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한국의 합참의장하고 미 합참을 대신해가지고 회의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라카메라 연합사령관이 유엔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선임장 역할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유엔사 마크를 휘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는 이 한미연합사령부예요. 전쟁을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기구, 대통령과 국방부 이 조직이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서 전략지침을 내리면 양국의 합참이, 합동참모본부가 이 전략지침을 받아서 여기서 다시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전략지시임을 주면 한미연합사가 전쟁을 수행을 하는 주체가 되고, 미 합참에서 이 유엔사로 하여금 지원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요. 이거를 미 사성 장군 한 사람이 지금 다 커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유엔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엔사가 이제 쭉, 유엔사가 그동안 이제 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좀 표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뭐, 한국전쟁이 났을 때 유엔사가 창설되고,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워싱턴 선언을 했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나면 다시 우리도 같이 싸운다. 그런 도중에 1970년대에 이제 그 공산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비동맹 회의를 하면서 유엔사 해체하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즈음에 유엔사가 일본으로 이전을 했고,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이 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 그걸로 주고, 1991년도에 이제 그 수석 대표를 그동안 미군 장성이 하다가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하면서
북한이 유엔사 자체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이들을 막 축출하고 군정이 해체하고 정전협정 포기 선언하고 막 이런 그 한바탕 또 난리굿을 피우죠. 예. 그리고 전작권 전환 합의가 있음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서는 유엔사 재활성화를 하고 또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 종전선언을 이슈화하니까 북한에서 거기에 또 장단 맞춰가지고 유엔사 해체해라,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그 전작권이 만약에 전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래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앞으로 이제 유엔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정립하고 찾아가는 이 단계가 지금 현재 단계입니다. 그냥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쉴까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예, 예. 자, 유엔사가 미국이 2006년 이후에 그 어떻게 강화됐는지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이제 노무현 정부가 야, 전작권 문제는 나라의 어떤 그 주권과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찾아와야 자주 국방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이슈화하고 이렇게 해서 2006년에 그 전작권 전환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벌써 언젠가는 다가올 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가지고 유엔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측에 계속 시그널을 보내요. 야, 유엔사를 앞으로 좀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겠는데 이거 좀 논의 좀 합시다 하면 따라줘야 되는데 한국군들이 자꾸 회피해버려요. 영어도 잘 못하고 오직도 뭐 1년짜리라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한국군이 너무 절차가 결심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까 실무자들이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다 실무자들이 질질 끌고 가버리고 뭐 과장이 질질 끌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결국은 미국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우리 한국군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북한 핵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또 뭐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종전선언 문제가 거론되고 한반도 평화가 왔느니 안 왔느니 하고 막 하다 보니 유엔사 문제가 자꾸 이제 들춰지면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한국이 제때 관여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미국 주도를 하다 보니까 아 뒤늦게 보니까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갈등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제 남은 기간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간과할 때는 한미 동맹 간에 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강의 시간에 이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제 책을 보시면 거기에 동맹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놓았는데 미국과 한국은 동맹은 동맹이 맞는데 세계 유일 최강의 이 강대국하고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도 뭐 약한 편은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 하에서 이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약소국의 이 책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 갈등이 커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뭘 해도 좋은데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자존심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또 우리 국가 이익을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뭐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냥 한번 그 수박 거덜기식으로 한번 이해만 하시면 유엔 사령관의 이 정령 관리 책임과 권한을 이행을 해달라 다 돼 있는데 이걸 다시 강조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야 유엔사가 전시에는 작전 지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벨 유엔 사령관이 2006년도 얘기하죠. 위에도
베르 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유엔 사령관의 정령관리 책임과 권한을 다시 인정해달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서먼 장군이 있을 때 일이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유엔사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이렇게 이제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유엔사가 실질적으로 미래연합사가 생겼을 때 미래연합사라는 것은 한국군 사성장군이 지휘관이 되고 미군 사성장군이 부지휘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한미연합사보다는 미국의 이 역할 또는 위치가 조금은 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칫하면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협조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분명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뭐 조금 정리는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사 본부내에는 그동안 미군들 간부하고 한국군 간부들만 유엔사 참모부로 있었는데 이제 유엔사의 전력을 파견하기로 약속한 이 회원국 17개국에서 참모 요원들을 보강을 시기 시작합니다. 2005년도에 미의회 청문회 이후에 그래서 지금 캐나다나 뭐 영국이나 이런 그 상당한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의 지금 뭐 장성급부터 해가지고 영관 위관 장교들이 지금 다수가 지금 벌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부터 유엔사 회원국이 이 유엔사에 참여하는 이런 다국적 다기능 통합사령부로 합동사령부로 이걸 만들자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유엔사 부사령관부터 뭐 많은 장교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참모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 여기에 그 유엔사 내에 장성급은 제가 맡았던 군정희 수석대표밖에 없습니다. 군정희 수석대표는 사실은 그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권한을 이제 정전협정 관리 뭐 이런 쪽을 많이 이제 부여받았기 때문에 유엔사의 어떤 의사결정에는 사실 깊이 관여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돌아간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엔사 회원국에 우리도 당당히 들어가서 우리도 한국군 장성을 거기 좀 넣고 또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에도 거기에 참모 요원들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전 관리도 좀 책임을 나눠 갖자 해가지고 JSA부터 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한국군들이 받아왔고. 중립국 감독위가 이게 전쟁이 끝나고 자꾸 가다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조정적 중립국 감독위도 다 떠나버렸지 하니까 카운터 파트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감위가 스웨덴 스위스 대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5명씩 10명이 나와 있는데 자국에서 나와 있는데 별로 역할이 없으니까 좀 우리도 역할을 좀 달라. 좀 역할을 좀 키워달라 해가지고 2010년 별사령관이 승인하면서 중감위가 군정위의 각종 활동에 많이 동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미국으로서는 회원국들이 이게 70년 지나니까 회원국들이 이게 뭐 야 한국에 전쟁 나면 전부 온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올지 안 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관심을 그 이제 결속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연습 때도 들어와서 실제 이제 연합 연습할 때도 들어오게 하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유엔사 대사들 원탁 회의도 하고 막 이런 그 이 17개 회원국들과 이런 회의나 또는 친목 활동이나 이런 걸 교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유엔사원 대사 원탁회의는 유엔군 사령관이 그 17 미국을 포함한 17개의 대사들을 그 소집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제가 있을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럼 여기 뭐 드래곤힐이나 하텔하우스에서 한낮을 뭐 그냥 서서 밥 먹으면서 하루 종일 뭐 회의하고 뭐 잘 옵니다. 굉장히 그 이분들이 잘 오세요. 대사님들이 잘 오시는데 평상시에 미국과 관계 때문에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진짜 전쟁이 나면 과연
이 핵과 이 엄청난 이 무기들이 결집장이 될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쪽이 될 텐데 과연 올지 모르겠는데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군들은 그 당시에 이제 왜 의심을 품냐면 야, 그 유엔사 역할을 자꾸 강 해체 대비한 후에 이제 전작권이라는 걸 유엔사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유엔사가 왜 작전 지휘권을 가져? 너희가 따로 뭐 이 미래연합사 통제 안 받고 따로 너희가 뭐 별도로 모종의 작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국군을 평상시에 좀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미군 저 유엔사를 키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이 이제 막 의심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이 볼 때는 유엔사를 재활성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요인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지금 이 뭐 우리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계속 정밀화시키고 고도화시키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고 최근에는 ICBM까지 뭐 가졌다 그러고 또 SLBM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하니 이제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는 이런 흐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우리 한국군의 대응이 굉장히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1년도에 그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 그 다음에 11월 23일인가 그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한국군이 그때는 정말로 이를 갈았거든요. 그래서 전방 포병부대 같은 경우는 포상 안에서 병사들이 전부 잠자고 거기에 장약 다 해놓고 탄두 다 개방해놓고 여차지면 발 때리려고 전부 각 진지마다 좌표 다 찍어놓고 진짜 한 발 날라오면 백발 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엔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한반도의 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주임인데 이게 한국군이 너무 과잉한 것을 우려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조그마한 분쟁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의 활동을 좀 하고 유엔 사령관의 그 정전 협정 그 임무와 기능을 보장하라고 했던 것이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국방 예산이 자꾸 감소되고 또 지상군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없어요. 미국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전쟁하다 보니까 돈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전이나 또 저기 걸프전이나 뭐 아프간전하고 할 때 미국이 많은 다국적군을 꾸렸지만 그때 돈이 없었잖아요. 물론 뭐 돈은 자국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많은 그 우방 국가들로 하여금 재정을 부담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반도 유사시에 이제 동맹국들이 전력을 보내주면 좋겠지만 전력을 못 보내면 돈이나 좀 내게 하는 이런 그 통해서 평시 또는 전시에 미국의 안보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그 의도가 있었고 기타 이제 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가장 큰데 이 유엔사가 있어야 되는 게 유엔사가 만약에 없으면 이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이라크 전쟁 때 그 후세인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 그 자유 진영에 있는 국가들도 미국 너희들 그 석유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전부 반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무 급하니까 영국군하고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우선 저기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없이 바로 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전쟁에 대한 명분과 지지 또는 지원 이런 것들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있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없이 바로 전력을 들어올 수 있고 합니다. 그리고 자국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군사적으로 밝혀지심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 네 가지 때문에 유엔사를 키우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보면 유엔사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유엔하고 연관돼 있죠. 근데 이제 유엔사에 보면 제가 우리나라 그 저기 이제 뭐 연구를 하면서
우리 학자들 또는 뭐 교수들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엔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첨예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중에 좀 보면 한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면서 안보리 지휘감독을 받는 기간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엔사는 미군 지휘하 있는 통합사령부에 불과해. 그리고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유엔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땅히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반면에 또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유엔사에 대해서 유엔사 현재와 과거 또 그걸 근거로 가지고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그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안보 현실이나 흐름에 입각해서 굉장히 그 근시안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논문이든 뭐 학술지든 모르겠는데 전부 자기 그냥 입시름이고 자기 주장에 불과해요. 국가 전체 세계적인 어떤 전략 또는 그 속에 동북아 그 속에 대한민국 한반도 이거를 생각이 되는데 전부 보면 원론적인 수준에 하다 보니까 정책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한시름 뭐 놓은 그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유엔사를 이제 그 인식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 이게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한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하여튼 뭐 이게 긍정적으로 써놓았지만 이게 좀 흐트러졌어요. 이거는 우리 건전한 국민들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한국 통일은 정부의 그 지원을 받는 정부 그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보면 북한 비핵화가 50% 정도 되면 유엔사를 해체하자 뭐 이런 소리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국립연구기관인데 정부에서는 오리발 내밉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2018년도에 이런 그 책을 내놨다가 조용히 들어가고 말았어요. 거의 북한하고 거의 비슷한 주장들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는 정리를 분명히 좀 해야 된다. 자, 유엔사는 이제, 뭐, 전쟁 때 이렇게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회복에 좋고, 재참전 결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싸우겠다는 이것이 보이지 않게 북한의 어떤 남침을 막아주는 이런 억지 역할을 해봤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금 현재 무려 지금 69년째 전쟁 이후에 이 전쟁 억제하고 하는데 많은 기여를 지금 하고 있고, 위기 완화 기능도 하고 있고, 경제 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더라도 유엔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지지하는 이런 우호 세력들이 될 것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없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들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유엔사의 가장 큰 이점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이 정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유사시에 이 전력 제공 이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엔사가 지금 없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MDL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하고 어떤 지난번처럼 모든 뭐 목함 지뢰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이거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북한은 지금도 우리 한국군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전협정 당시에 한국은 빠졌거든요. 뭐 빠진 사유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유엔사가 없으면 어떤 공정한 조사나 협의나 처리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지금.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뭐 이런 그 엄청난 고강도 도발들이 왔을 때 위기 완화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한미연합선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트를 시키는 것이고 유엔사는 이걸 위기 완화 기능이죠. 그리고
개입하고 중재를 통해서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라 이 기능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전시에 미군이나 해운국 전력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도 그렇지만 이 그런 것이 없다면 전력을 보내려면 자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라크 전 그 할 때 우리가 전투 병력을 보낼 때 엄청나게 그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4시간 내에 1시간 또는 2시간 또는 24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전력이 며칠 뒤에 또는 뭐 한 달 뒤에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6.25 때 그 10일 내에 한반도 전체를 석권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걔들도 지금도 보면 속전속결, 기습, 배합전 이 세 가지를 그들의 군사적인 그 기본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미군 전력이 들어오기 전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정과학돼가지고 한반도를 석권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지금 과거 6.25 때에 이 제가 좀 말씀 안 드렸는데 6.25 때 이 어떻게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느냐? 그 당시에 그 러시아가 기권했어요. 러시아의 그 기권한 것은 중국인민공화국을 중국 대표로 안 하고 중화민국 그러니까 장제석 그 정부를 대표 돼가지고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빠지다 보니까 불참했는데 기권 처리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넘어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상임 이사국 다섯 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한다면 북한하고 조중 군사 동맹에 있는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가 반대하면은 안보리 결의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엔사 해체되면 후방 기지 전부 다 90일 내에 다 나가야 되고요. 종전 선언에 대해서 뭐 짧게 그냥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짧게 뭐 이거는 제가 한 장을 표시한 거고 노동당 규약이 개정이 됐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북한 헌법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의 그 핵심은 전략은 대남 군사 적화 전략입니다. 무력에 의한 대남 적화 통일 이게 노동당의 그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보면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에가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야 북한이 많이 야 사회주의 자주적이 나오고 민주주의가 나오니까 야 북한이 많이 변했나 보다. 그런데 변한 게 전혀 없고요. 용어 혼란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을 남남 분열시키기 위한 이런 용어 혼란 전술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평화통일 그러면은 전쟁이 없는, 외세의 개입이 없는, 전쟁이 없는, 무력 충돌이 없는 이런 평화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걸 평화통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평화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없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네, 그래서, 강제성이 전혀 없는 이런 그 구호를 정치적인 그 선전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미넨 평화협정, 파리 평화협정 뭐 이런 거 보면 역사적으로 그 평화협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평화협정이 지켜진 게 거의 없습니다. 파리 평화협정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미군들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해서 공산화 시켜버리죠. 그때 키신저가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하고 있을 때 거의 고립시키다시피 했고, 미국은 그 당시에 그 티오 대통령입니까? 거의 강금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다가 공산화되고 나니까 키신저가 참 스스로 한탄을 했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하고 유엔사하고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평화의 개념을 분명히, 만약에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평화의 개념과 최종 상태를 분명히 해서 평화협정 서문에다 집어넣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침략을 했을 때에는 절대 그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개입을 못하도록 국제법 조항으로 강제성을 두는 것. 그래야 중국이나 러시아가 못 들어오죠. 이런 것들도 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이, 우리가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말만 하면 금방 되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정말 아주 이 엄청난 많은 것을 논해야 되는 이런 것인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북한에 세 번째 방북해가지고 평양에서 그걸 하면서 올레 중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무모하고 정치적인 것인지를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진짜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한 넉 장 남았는데, 2021년도에 저기 이제 그 캡스라고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 주관으로 똑같이 유엔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이때 이제 그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 그 이 거버 장군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중립국 감독위의 스위스 대표였거든요. 이분이 이제 예비역인데 이분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지구상의 유엔사와 같은 조직을 다시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전작권 전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 등으로 매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만약 현재 한국에 유엔사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반드시 유엔사가 필요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엔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이 거버 장군은 한국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제가 그 군대의 수석 대표 있을 때 같이 근무했는데, 아, 저는 이분이 그 화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어떻게 이런 그 말들을 중간이 대표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해주니까 훨씬 더 공신력 있고 그 하잖아요. 제가 아주 큰 감명을 받습니다. 여기 뭐 클리프 씨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언제 한번 들어가시면 뭐 제가 못하는 영어로 그냥 저는 그 생존 영어인데 제가 여기에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연합군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은인적인 존재이고 정전체제 관리와 유사시 전력 제공 임무 태세에 지속적으로 전념을 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제하고 필요하면은 전구작전을 지원해주는 견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긴요하고 유용한 자산이 바로 유엔사입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이거는 아무도 뭐, 이건 제가 특허 내서 이번에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제 이제 새로 내는 책에도 들어갑니다만, 보험 상품으로 치면 이런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유엔사는. 예.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을 위해 특화된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맞춤형 특별안전보장보험 유엔군 사령부라고 제가 이 좀 길지만 이렇게 상품을 정리를 했어요. 이 유엔사를 유지하는데 돈이 안 됩니다. 우리 그 주한미군 유지하는데 뭐 1조, 2조 들잖아요. 돈 안 들어요. 17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떠들고 뭐 이렇게 훈련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 한 푼 안 냅니다. 전부 보험을 설계하는 미국이 이 17개 나라를 다 관리하고 평상시에 욱샤욱샤하고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력이 들어오면 바로 지원해 주도록 계속 관심을 유도하고 워싱턴 선언이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켜주는 역할은 미국이다 합니다. 그리고 뭘 보장해 주느냐? 평시에 한반도 안정을 보장해 주고요.
한반도 위기 완화 및 확전 방지, 전쟁 억제, 평화 통일을 지원해주고 전시에 국제적 지지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전투 병력과 장비, 물자를 무제한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분들이 뭐 이 3만 6천 명이 희생되고 이렇게 해도 한국 보고 뭐 물려내라, 배상해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북아의 한반도가 아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이 아시아 대륙 끝단에 이 붙어 있으면서 공산권과 붙어 있잖아요. 미국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이렇게 한국 6개 중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6위입니다. 6위. 우리가 누가 뭐 현 정부에서 국방력이 세계에서 6위라는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여섯 개 중에 우리가 6위예요. 6위. 6위 중에 영토 욕심이 유일하게 없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70년 전에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와줬는데 그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보험 상품을 가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이 유엔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좀 잠잠합니다. 미국이 빠지고 유엔사가 빠지면 유엔사가 빠지면 태평양이 다 열려버려요. 그러면 중국이 나오겠죠? 골치 아픕니다. 보장기한은 무한대입니다, 이게. 무한대인데 한반도 평화 정착, 지금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정착 안 됐는데 자꾸 지금 해체하라고 우리 내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엔사가 해체할 때까지 특별 약관이 있는데요.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계속 운영하는 상품이다.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안보리 결의 없이도 바로 전투부대 및 자산을 제공해준다.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해체되면 모든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이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 유엔사는 그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인 정통성을 가진 것이고 우리 전평시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그리고 특화된 무료 안보 보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렇게 당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유엔사는 한미 동맹의 뿌리입니다. 네.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미 동맹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유엔사 해체하자는 것은 한미 동맹을 깨자는 것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착 시까지 평화 관리자로서 비록 한반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평화 협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확고한 평화, 완전한 평화,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유엔사관은 그대로 존속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드렸는데 여기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좀 나와 있고요. 이게 책이 일단은 너무 이제 두껍고 또 여기에 동맹 또 뭐 이런 부분을만 한정해 가지고 오늘 이제 초고가 나와서 이제 제가 몇 장 수정하다가 나왔는데 유엔군 사령부 인사이트라고 아마 한 6월쯤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훨씬 더 심화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후방지소나 이런 거는 조금 소개만 해놨는데 거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말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제 새로 내는 책을 제가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 갔는데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유엔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북한군이 속전속결 전략을 쓴다는 그 근거, 어떤 것들을 근거해서 그런 거를 유지하고 있다고. 북한의 그 군사 기본 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 우리가 그것도 제가 한참 전인데 한 20년 전에 북한으로부터 이 제3세계를 통해서 가져온 그 군사 교리들 보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미국 미군하고 대한민 한미 강화 그게 그 사인하고 뭐 그 있잖아요. 그걸 받고 그랬어요. 그 그걸 의미하는 걸 그랬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화협정 하는 그런 사인을 받고 당해요. 그래서 그걸 절대 해면 안 된다. 그거 해면 이게 미군이 철수하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평화협정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분은요 그런 사인 받는 분은 저는 알기로. 네, 예, 예, 예. 선생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괜찮고 그래도 그 평화협정 받아도 유엔사는 계속 존재한다, 계속 지켜준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한 어떤 그 여건이나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하는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섣부른 그런 논의들이 자꾸 이제 유엔사를 건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논의들 때문에 유엔사가 건드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류들은 유엔사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은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쪽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다는. 아니, 저는 현혹되는. 네네. 예. 예. 제가 이제 하겠잖아요. 저도 이제 온 이유가 유엔사의 그런 지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인식이 안 되거든요.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그 안보 질서나 안보 체계에서 유엔사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것은 일반 국민한테 지금 인식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예. 유엔사의 존재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한미 연합사면 되지. 유엔사까지 왜 있나 말이지. 송영길 같은 예를 들면 얘기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안보의 소위 백업을 해주는 이런 그 존재가 너무 홍보가 안 돼. 구조에 대해서는 좀 참고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은 이제 지금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정전위원회 운영이 그건 우리가 아는 거고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그것인데 그때 유엔사는 전혀 별게 없어요. 9.19 군사 합의 이런 구조도 안 좋고 두 가지 말씀 이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유엔사가 사실은 우리 군의 간부들도 잘 몰라요. 군의 간부들도. 유엔사나 연합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엔사에 대해서 깊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은 전역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사 후방기지를 다녀오고 유엔사 근무하면서 이게 정말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썼고 이 책이 좀 이제 논문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좀 딱딱해서 다시 새로 이제 지금 내는 것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저는 이제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쓴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좀 이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9.19 군사 합의에 유엔사가 그것 때문에 침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좀 상반된 시각을 보였어요. 처음에 평양 갔다 와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할 때는 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하고 유엔사와는 관계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쏙 빼버렸어요. 쏙 빼버리고 했는데, 분명히 이제 이 평화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체결되거나 하면, 북한이 제일 먼저 아마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침해받을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논리들을, 논리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 예. 예, 그 내가 그놈들의 어머니 목소리. 네. 예. 제가 두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만. 우선은, 78년도에 저희 대한민국 방위 역할을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이전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에 그, 유엔사가 존속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할 때까지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유엔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통일 이후에도 유지될, 뭐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역할 때문에 중국 유엔사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일을 오히려 그 반대하고 유엔사를 유지시켜야 하는 이유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린 1973년에 공산권 알제리나 뭐 이런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엔사 해체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알제리에서 비동맹 정상회의 할 때, 알제리가 제일 먼저 화두를 꺼내긴 했지만, 저는 그 뒤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는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번 그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사 존속해야 된다는 안하고, 유엔사 해체안하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상정돼가지고 동시에 다 가결되는 이런 웃긴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미국으로서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될 수도 있구나라는 지경까지 가가지고 유엔사를 어떤 조건들이 되면은 유엔사를 해체하겠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엔사가 해체된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급해진 거는 미국하고 우리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사가 해체될 것에 대비해가지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미연합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예, 유엔사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한미연합사를 만들어서 전쟁 억제와 전쟁에 대한 이것들을 다 이제 한미연합사를 이양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막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해체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고. 또 하나가 유엔사 유지 기간 통일되면 뭐 저기 처음에는 뭐 저렇게 돼 있지만 유엔사가 언제까지나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봐도 저 물론 저 서두에는 저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휴전도 휴전이 원래 1951년 6월 23일 날 그 공산권에서 먼저 휴전을 제의했거든요. 그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유엔군이 굉장히 이제 세지고 하니까 소련의 유엔 대사 말리크가 공산권을 대표해가지고 유엔 측에다가 휴전을 하자고 이렇게 제의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휴전회담을 유엔사하고 조정 측 간에 할 때 한 달 또는 두세 달이면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2년 정도 걸었거든요. 그 당시에 통일 지원한다는 거는 금방 될 걸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맥아더드가 북진을 하자 그랬거든요. 이승만도 하자 그러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이 36,940명이 죽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죽다 보니까 자국의 여론도 나빠지고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피로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휴전으로 가닥을 잡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통일까지 바라봤던 겁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북한군을 전부 경멸하고 38선 이북으로 올라갈 때만 해도 단기간 내에 한반도를 통일하죠. 원래 그 미소 군정 이전에는 단일 정부로 유엔에서 허락을 해줬거든요.
남한을. 그런 연장선 차원에서 금세 전쟁을 끝내고 통일을 시킬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지금 이제 뭐 70년 가까이 이렇게 오다 보니, 이제 통일할 때까지는 저렇게 명시는 돼 있지만, 그게 당구적으로 갈 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유엔사를 해체해야 되는데, 유엔사 해체는 결국 미국의 결심과 유엔의 승인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유엔사가 해체하려면, 뭐, 앞에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핵이 일단은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군축이 상당히 되어야 되겠죠.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지금 양쪽이 강한 군사력이 전부 지금 일촉즉발 지금 뭐 있고, 우리 수도권이 지금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나 미사일 사정거래 안에 있는 이런 그 군사적인 것들을 다 완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이면 적어도 남과 북이 수년 동안 또는 뭐 그 이상 서로 왕래와 교류를 통해서 정말로 그 청와대단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생기고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어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그 종합적으로 되었을 때 유엔사는 해체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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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유엔사의 위치라는 것이, 유엔사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이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그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를 열심히 불렀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재미난 생각도 들면서, 이거는 그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외교 안보적인 이해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인 이해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엔사가 존속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유엔사가 없어질 수가 없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이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 계속 올해만 하더라도 13번 이상 미사일을 쏘아올렸단 말이죠. 그거는 꼭 한반도 안에는 계속해서 전쟁의 위기가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산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는 해체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 유엔사의 존치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문재인이가 윤석열 총장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가 총장에서 벗어나서 대통령이 됐듯이,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면 우리 남한에 있는 유엔사는 해체될 수가 없겠다. 우리에게 좋은 명분을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북한의 핵무기는, 미사일 발사는 양날의 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딱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한미와 동맹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 동맹 아닙니까? 한미 동맹은 지금 28,500명이라 하셨는데, 미 동맹에서는 지금 주일 미군이 48,000명을 쳤는데, 그런데 일단 유사시에 본토에서부터 키 리조브 훈련 때는 68만 명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주일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만 순식간에 이동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이 우리 유엔사의 일본 후방 지휘소가 그게 주일 미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이 됐지. 네. 제가 여지껏 강의하면서 오늘처럼 이게 진지하고 수준 높은 질문을 제가 많이 못 들어봤는데, 정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완미군이나 유엔사가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북한이나 중국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유엔사를 통해서 대화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묵시적으로 유엔사를 다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어떤 국제적 관계 면에서 뭐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쪽도 긍정적인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이고, 그 주일 미군 기지 중에서 7개의 그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7개 기지를 후방기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주일 미군의 상당 부분이 유엔군의 일부로 들어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유심히 보셨겠지만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는 데는 일본군 사령부가 같이 있어요. 마치 우리 그 오산기지에 우리 공군 작전 사령부하고 미 7공군 사령부가 같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다 카운터파트가 돼가지고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그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7개 기지로 돼 있지만 그 일본과의 소파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추가적으로 더 지정될 수 있는, 그래서 유사시가 되면 얼마든지 그 7개를 외에도 추가적인 그 유엔석 기지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은 사실은 이제 이 유엔사가 한반도를 위해서 특화된 이 그 통합사령부, 다국적 통합사령부이지만, 미국은 이걸 가지고 이 동북아 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 좋게 얘기하면 세력 균형이고, 조금 이제 그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주도권, 이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말은 안 해요.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유엔사가 한국 때문에 있는 건데, 자꾸 유엔사를 활용해서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커버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유엔사의 어떤 정체성에 시비를 걸려가지고 또 이 해체하라는 공격을 받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유엔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유엔사 후방기지를 사실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끈이 유엔사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사 해체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미국은 말은 하지만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이게 한미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끈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 예. 정말로 마지막 질문. 예, 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엔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 유엔사가 설치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전쟁을 예방하고 구하기 위해서 했지만 비스마르크의 특별한 그 공산 세력의 동속화와 극대화가 우려됐고 그 공산주의 사상에 나라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투쟁한 결과가 이 유엔사입니다. 그 유엔사를 설치하기까지 이승만 박사의 주장이 먹혀 들어갔던 것은 이승만 박사를 무시했어요. 미국도. 그러나 일본이 부강해졌을 때 일본이 제국주의 노릇을 할 때 이승만 박사가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침략한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왔다가 이승만의 그 학교 다닐 때 논문이나 발표 이런 사상이 공산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대한민국에 왔을 때 우리는 남북한이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지금 북한을 치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풍부해진다 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속시키다가 보니까 중국이 저렇게 커졌다. 소련이 중간에 망가졌지만 부유한 국가에서도 요소요소의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 분간이 많이 확산되어 있고 일부 나약한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패권을 아직도 휘두르는 게 그래서 이것은 공산주의라는 그 메가가
시작되거나 끊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미국도 어쩔 수 없다. 그때까지 존속돼야 돼. 남북이 평화되면 이거 해체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의 그 어떤 맥락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존속할 것이다. 존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은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해석 방법이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로 못할 부분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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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너무 좋은 강연 진행해 주셨는데, 그 마무리 발언, 예. 마지막으로 그 저희 뭐 당부하실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제가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아, 이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질문들이 너무 수준 높으시고 그래요. 제가 놀랐습니다. 어디 뭐 그 웬만한 데 가서 이렇게 지적 질문들을 제가 참 못 받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그 유엔사가 정말 그 보이진 않지만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지지와 또 마음속으로 성원을 해 주시면 미군들도 또 이 한국에 와 있는 유엔사 관계자들도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